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그저 재미를 위해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 보통 허언증, 유언비어, 가짜뉴스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누가 봐도 거짓인 걸 알면 하나의 유쾌한 장난으로 받아들이지만 너무 진짜 같으면 아예 속아버리기도 하는데요. 2016년 구마모토에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일본의 한 유저가 트위터에 지진 때문에 구마모토의 동물원에서 사자가 도망쳤다는 트윗을 하여 한국에도 해당 소식이 퍼져나갈 정도였습니다. 해당 동물원에는 100통이 넘는 문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자는 남아프리카에서 찍힌 사진이었고 결국 글쓴이는 업무 방해로 체포되었다고 하네요. 이번엔 이렇게 재미삼아 주작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믿어버려 민폐가 된 여러가지 낚시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맥파전 사건입니다. 2015년에는 인터넷에 지금 당진을 맛보러 갑니다 라며 맥도날드에서 파전 메뉴를 선보이는 듯한 배너가 인터넷을 돌아다닙니다. 100% 국내산 부침가루의 바삭함과 특별한 간장 소스까지 나오고 당진 도토리묵 콤보에 막걸리까지도 함께인 것 같은 사진인데요. 너무 정교한 사진이다 보니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먹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당진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합성 같다며 주작의심을 하지만 합성 아니라며 당진에서만 판다는 답을 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여기에 낚인 몇몇 기자들이 뉴스까지 썼는데 맥도날드 당진점은 문의 전화가 쇄도해 통화가 연결 되지 않고 있다고 쓰여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올라온 건 1월 20일이었고 실제로 당진 맥도날드는 1월 21일에 오픈했는데요. 아직 당진 맥도날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맥파전을 판다는 글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진 파전이 그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고 굳이 맥도날드에서 당진에서만 파전을 팔 이유가 1도 없었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이 장난으로 만든 이미지를 트위터에 뿌린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맥도날드 당진점 오픈 때 가서 파전에 막걸리를 주문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얼마 후에 카페벤에서 쌍화차가 출시되었다는 이미지를 또 만들어 배포합니다. 심지어 2월 3일 하루 동안 카페벤에 오면 신제품 쌍화차를 무료로 준다고까지 쓰는데요. 이미 카페벤에선 카페 홍삼이라는 메뉴를 출시했다가 욕먹고 단종한 적이 있어서 쌍화차 출시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많은 사람들이 카페벤에 가서 쌍화차를 주문하고 왜 없냐고 따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카페벤에서 공식 트위터를 통해 쌍화차 신메뉴 출시는 사실 무근임을 밝히고 또한 해당 트위터리안에게 이미지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미지를 지워달라는 멘션까지 보냈는데요. 해당 허위 사실 유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도 논의 중이라는 설명도 합니다. 그러자 해당 낚시꾼은 요청하신 대로 원글은 지웠습니다 라며 법적 대응을 하신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결과에 따라야죠 라고 답하는데요. 오히려 트위터 상에서는 이 낚시꾼을 옹호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카페베네에게 신메뉴를 출시하라는 훈수를 두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카페베네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갑질한다며 욕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는데요. 해당 낚시꾼은 쉴드 안 쳐주셔도 됩니다 라며 패러디에 임계점이 있는데 본인은 임계점 아래라고 판단했다는 해명 아닌 해명을 하기도 합니다. 딱 봐도 중입 병 느낌인데요. 이에 대해 카페 벤에서도 더 강하게 나가고 SBS 같은 메이저 언론에서도 해당 사건을 다루기 시작하는 등 일이 점점 커지자 결국 그는 사과문을 올리는데 악의가 없었어도 결론적으로 합성 이미지가 카페 벤에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사과는 드리지만 지인들과 즐겁게 노닥거리기 위해 만든 의도였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는 사과를 못 준다는 이상한 사과를 합니다. 사람들이 사과문을 보고 더 분노를 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자 뭔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고 느꼈는지 그는 다시 한번 사과문을 올리는데요. 구구절절히 길게 썼지만 의도야 무엇이 되었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결론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다며 쌍화탕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사람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씁니다. 결국 카페베네에선 고소를 하진 않았다고 하네요. 이보다 더 옛날인 2011년엔 롯데리아 만우절 이벤트로 나는 새우버거다를 외치면 새우버거를 공짜로 준다는 그림이 돌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누군가가 가짜로 만든 이미지였지만 굉장히 많이 퍼져서 실제로 롯데리아에 가서 나는 새우버거다 라고 외치고는 망신만 당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다음해인 2012년에는 핫크리스피 버거 런칭 기념이라며 핫크리스피 버거 사주세유를 외치면 핫크리스피 버거를 준다는 유언비어 이미지가 또 퍼지면서
핫 크리스피 버거 사주세요를 외치고 망신만 당하는 사람들이 또 속출하자 2013년 만우절부터는 롯데리아에서 공식적으로 롯데리아 가면 뭐하겠노 소고기로 만든 불고기 버거 사먹겠지라고 외치면 불고기 버거를 주는 이벤트를 시작하였고 이후로 매년 주옥같은 만우절 이벤트를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구급차 길터주다가 과태료 물어줬다는 사람입니다. 1배 이야기인데요. 구급차 진로 양보하다 벌금 처먹은 썰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뒤에서 구급차가 오길래 이렇게 옆으로 비켜줬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카메라에 찍혔다며 신호위반 과태료가 날라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민원실에 무효로 해달라는 문의를 했더니 상담사가 안 된다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를 했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로교통법에 질문자와 같이 정지선을 넘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과태료 처분은 피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글은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는데요.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 캡처본이 돌아다녔으며 심지어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도 이를 그대로 받았으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심지어 MBC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우측으로만 피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고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경찰청에 안일한 태도에 큰 비판을 하였고 구급차가 와도 길을 안 비켜주겠다는 사람들까지 생겨납니다. 실제로 사이로엔 긴급한 아이가 탄 구급차를 막아서는 길막 사건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 오늘의 유머 유저가 경찰서에 문의를 넣어보았는데 응급환자 수송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면서 해당 1배의 글쓴이와 통화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상황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SBS에서도 해당 사건을 보도하는데요. 실제로 그 글이 떴던 그날 한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글쓴이를 찾기 위해 하룻밤을 꼬박 샜었고 억울함이라도 풀어줘야겠다 싶어 글쓴이의 교통위반 영상들을 들여다봤더니 구급차도 나오지 않고 트레일러도 없었으며 오히려 빨간불인데도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만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글쓴이에게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전화를 하니 일이 크게 번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대답만 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관심받고 싶은 한 네티즌의 어마어마한 주작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측이든 좌측이든 후진이든 정지선을 넘든 구급차를 비켜주는 것이면 다 오케이라고 하네요. 오히려 소방차를 길막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팩트만 믿고 혹시라도 구급차를 비켜주지 않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그 무엇보다 나쁜 주작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대 괴담입니다. 2013년 한 분이 페북에 장문에 글을 올리는데요. 엄마, 친구, 여친 다 걸고 겪은 실화라면서 글이 시작되었는데 건대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여성 두 명이 합석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넷이서 술을 먹는데 여자들이 아예 방을 잡고 술을 먹자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에게 30분 이내에 카톡 답장이 없으면 경찰한테 연락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들과 술을 먹었는데 여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황해에서 나오는 연변 사투리를 쓰며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건장한 정육점 아저씨 두 명이서 들어와서는 무자비하게 때렸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다행히 경찰이 친구와 함께 찾아와서 상황이 종료되었고 조사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요즘 장기 매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글은 엄청난 공유가 일어나며 역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거기에 한 경찰관이 두 눈이 있으면 댓글을 보라며 무슨 의도로 이런 괴담을 퍼뜨리냐는 댓글을 답니다. 심지어 경찰청에서도 역시 이런 신고가 없었다며 연락을 달라는 답글을 다는데요. 채널A의 한 기자도 연락을 달라며 답글을 답니다. 결국 경찰청 페북에서는 해당 글에 대해 확인을 하여 이런 출동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진으로 낚시한 분도 있었는데요. 본인의 얼굴에 상처가 생긴 사진과 함께 갑자기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트럭에서 기어나오더니 끔찍한 짓을 하려고 하여 저항하다가 도망쳤다는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자 메이크업 시간의 한 분장이라며 일이 커져버렸네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장난으로 벌인 낚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다면 범죄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